제가 레이어를 단계 만들게요. 저 귀찮게도 색깔을 줘야 돼요. 한 번씩 잘안될 때가 있어요. 보통 시험 칠때 되는데, 시험이 아니라 그냥, 이거 음영 처리하는 거는 제 오토캐드 그 원전 정보 관장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레이어로서 한개 만들게요. 이게 해서. 색깔을 회색 톤뭐 이런 걸로 바꾸면 돼요. 회색 톤 같은 걸로. 그런 다음에 투명층을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실제가 아니라 모서리 음영 처리됨. 그 다음에 미리 보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PTF를 한번 뽑아볼까요? 뽑으면 저 선들이 명확하게 잘 나와요. 뭐 이렇게 해서 배치 하시면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안 하죠. 이거 이짓을 왜 하고 있나요? 이렇게 돼서 그냥 인벤트에서 편하게 하고 말지. 진짜 저분 말한 대로 되긴 돼요. 그건 잡을 때마다 이걸 평면을 계속 UCS를 바꿔가면서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하죠. 어떻게 돼서는. 차라리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다 치면 인벤트에서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되긴 돼요. 근데 귀찮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양창이나 배지창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향뷰에서만은 안 돼요. 모양창에서는 안 돼요, 이게. 여기서 배치했다 치면 이거를 툴이랑 나머지 어떻게 인쇄를 할 거예요? 인쇄 자체가 안 되는데, 얘네들이. 문제는 인쇄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우측 아래에 보면 자기 카페 주소랑 유튜버 주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올해가 이제 끝났죠. 여러분, 12월도 끝나고, 내년 이제 기사 준비나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카페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Yeah,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카페, 여기는 이제 제가 한 번씩 와서 답글을 모르는 거 달아주는 ATC 카페예요. 예, 여기 운영자분이 오래 하셨고, 2009년부터 하셨으니까 퇴직도 많고 해서 한 번씩 답글을 달아드리는데, 여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답글을 잘 달아드시는데 조금 애매한 답변이 있거든요. 어렵기보다는 조금 CAD 3D를 오래 안 하면 잘 모르는 그런 답변 그런 건데 그런 거안 달리는 것만 제가 한 번씩 달아주는데 답글은 여기 보면 이제 치수 기입 시 이제 3D 프로그램 뭐 카티아나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라인은 솔직히 기계 설계 툴은 아니에요. 제품 모델링 툴이에요. 라인은 그 인터페이스가 맥스랑 똑같거든요. 이제 네개 뷰를 동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개죠. 라이노가 네개 뷰. 라이노는 설계 툴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설계이긴 하지만 제품 모델링에서 많이 써요. 한마디로 주얼리 가공했죠. 그래서 주얼리 아까 애들이 많이 배우는 툴이 라이노예요. 럽스 모델링이 강력하거든요, 라이노는. 근데 저것도 워낙 툴이 좀 허접해가지고 써보시면 알아. 저는 써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솔직히 라이노 할 바에는 맥스로 하는 게전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근데 맥스로 하기 또 애매한 것들이 있어. 럽스 모델링 그런 건또 라이노로 해야 돼요. 아, 뭐 맥스 파워럽스를 하시면 되는데 파워럽스를 잘 다룬 사람이 거의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파워럽스는. 저는 뭐 맥스맨님한테 배웠긴 했지만, 뭐 우선은 여기 보면 뭐 3D 모델링을 2D DWG 파일로 변환 후 등각 도시 한마디로 3D 뷰에서 치수를 넣고 싶다는 말이죠. 이게 인벤터나 그런 데서는 바로 넣어져요.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책 교재 같은 데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2D 뷰안 넣고 3D 뷰에 치수를 넣었죠. 솔직히 그렇게는 잘안 넣어요. 실무에서는 그냥 2D 뷰에 넣지 3D 뷰에는 치수를 안 넣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책 같은 데서 넣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AutoCAD에서 3D에서 넣고 싶다 그 말인데, AutoCAD에서 넣을 바에 그냥 진짜 그냥 인벤트에서 넣는 게 훨씬 편해요. 저 솔리드웍스 카티에서
굳이 어떻게 때려서 넣으려면 이게 복잡해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할수 있는데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리고 2D뷰로 이미 변환시켜버리면, 그게 또, 어떻게 돼 3D에서는 자기 원래 지수가 안 나와요. 뭐, 우선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부품은 그렇고 간단한 뭐 ATC 1급 예제로 할게요. 뭐, 이게 예제 3번이네요. 예제 3번. 저는 보통 뭐 3개뷰를 쓰면서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 CAD에서 쓰면서 뭐 돌리면서 안 그리거든요. 저는 보통 바로바로 그리기 때문에 계속 그리는데 여기서 놓고 싶다는 이제 솔직히 출력이 안 돼요. 여기서 나와봤자. 그래서 무조건 3D 등각뷰에서 이제 지수들을 넣으려면 배치장에서 하셔야 돼요. 배치장에서. 뭐 예를 뭐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A2죠. 그러면 뭐 배치장에서 렉탱글 0,0부터 29710 A4라고 가정하고 할게요. A4라고. A4라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옵셈 뭐10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보통은 이제 그냥 이게 웃긴 게 저는 솔 프로프랑 쓰는데 엔뷰 한 다음에 4 하신 다음에 긁으시면 이렇게 뷰가 나오죠. 이거를 0번을 제가 좀 치울게요. 그리드는 끄고 넘어야겠네요. MV 연 다음에 4엔터. 이렇게 들어맞이죠? 뭐이 레이어 색깔이야. 바꾸면 되긴 되는데. 웃긴 게 여기서 만약에 탑뷰, 여기서 뭐 프론트, 여기서 뭐 이게 프론트뷰 안 바뀌니? 프론트뷰, 여기서 뭐 레프트뷰다. 이거는 뭐 등각도시도뷰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잡아서 축적을 뭐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이거는 뭐 1대2로 하는 게 낫겠네. 축적이 1대2. 그러면 축적이 1대2예요. 1대2. 축적이 1대2인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아직 2D로 변환된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감 이렇게 계속 3D란 말이에요. 여기서 치수로는 웃긴 게 이게 151이 나오죠. 이게 얘 진짜 치수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작업을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이거는 바깥에서 제가 옷을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건데 바깥에서 똑같이 한번 그려보기 비슷하게. 이 치수가 원래 치수는 이게 76이거든요. 디스 재보면 이 배지창이에요. 근데 웃기게 얘네들이 3D 배치한 뷰에서 그냥 3D 옷스냅을 잡아버리면 진짜 저 치수가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안 넣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혹시나 이래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모르고 이 안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야. 이거는 뭐 ATC 12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움직여버리면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죠. 뭐 돼버리죠.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맞추기가 번거로워요. 한마디로 그냥 얘랑 따로 놀아요. 따로. 진짜 치수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또 추천 안 드리고. 이걸 우리가 솔 프로프 같은 걸로 있죠. 2D로 변환시키면 되긴 돼요. 솔 프로프로, 얘네들을 변환시켰죠. 그런 다음에 뭐 이거는 노란 색깔을 뭐 치웠다 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변환시키면 2D로 변환시켜서 정확히 선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얘네들도 움직여버리면 이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뭐 2D는 웬만하면 그냥 뷰가 이제 3도면이 한개 있다 치면요. 이게 참 이게 그냥 유튜브 강좌에서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긴데 이게 좀 정규 강좌에서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긴 하는데 이게 길어요. 설명이 보기보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이걸 뒤에 먼저 지워버리고 공간이 따로 떠나요. 들어가서 이걸 그냥 우선 솔 프로프로 다 뽑아요. 이거를 이거를 뭐 이렇게 다 뽑아야 선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얘네들도 뭐 이렇게 다 뽑았다 치고 뭐 이거는 뭐 지우면 잠시 끄면 되겠죠. 레이어를 이렇게 여기서만 얘가 꺼지니까 아이씨. 여기서 모형창에 쓸 거야겠네요. 아니면 잠시 지우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얘를 뭐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컨트롤 V. 얘네들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컨트롤 C. 여기 와서 뭐 컨트롤 V. 그래서 완벽하게 2D로 변환시킨 다음에 작업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뭐 이게 D 물렀다 치더라 2D에서 얘가 움직이더라 얘기해서 움직이더라도 같이 이동이 되죠. 얘는 완벽히 2D예요. 완벽히 2D고
쟤는 그냥 이 화면만 빌려 쓰는 거예요. 화면만. 얘는 화면만 빌려 쓰는 거예요. 만약에 또 뭐 이렇게 배치를 하려 싶으면 이건 제가 다시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얘네들을. 자. 이뷰도 필요하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형창에서 하면 되는데 요거는 또 지워야겠네요. 자, 이 뷰를 요거는 단축키가 제가 FL이라고 했죠. 플래시한. 여기서 이제 그냥 이거는 뭐 가려진 선은 표시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런 다음에 뭐 접하는 모서리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작성 하신 다음에 얘를 0,0 한 다음에 엔터를 갈기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탑뷰에 박히거든요.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뭐 세도면서 컨트롤 V. 보통 이렇게 작업하기 좋아요. 완벽히 2D를 변환시킨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뭐 위치야. 필요 없는 선들이 있네. 위치야 이렇게 엔뷰 같은 걸 안 쓰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거든요. 위치야 이렇게 딱 맞게 맞추면 되겠죠? 이것도 뭐 이제 여기서 할 거면 이게 우리가 진짜 축적을 크게 줘야 돼요. 렉탱글 우리가 이게 아까처럼 297에 210이었죠. 297에 210. 그 다음에 0,0. 진짜 이 옵셋 10한 다음에 진짜 이 용지 크기를 두 배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진짜 용지 얘네들이 1대1 축적 들어온 거니까 얘를 두 배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 있는 거랑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게 배치창이랑 진짜 모형창이랑 그 차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여러분. 작업도 변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그냥 이게 2D가 눕혀져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죠, 얘는. 2D가 높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얘네들 치수는 정확히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치수를 여러분들이 뽑으려 해봤자 이 치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는 진짜 높이가 얼마냐면 이게 30인데. 왜냐면 2D가 박혀버린 건데 눕혀가지고 얘 치수가 더 정확히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진짜 3D로 치수를 넣을 거면 얘네들 다 넣고 하려면 이 배치창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작업한 거를 우선 여기서 작업이 우선은 이렇게 됐죠. 돼 있으면 지워버리고 얘네들을 얘 배치한 거를 배치한 거 이 도면에서 이 도면 이 얘가 그려진 3D로 이제 3D로 그려진 도면에서 하셔야 돼요. 우선 얘를 다 지울게요. 지우고 뽑아온 거를 얘네들은 그대로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만 이렇게 쓸 거면 이렇게 작업이 나는데 여기다 치수를 넣겠다.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분처럼. 뭐, 이 세 개 뷰가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컨트롤 V에서 들어와지죠. 그럼 얘네를 진짜, 뭐, 스케일로 두 개를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뭐, 얘네들 치수를 여기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동이 되겠죠. 얘는 2D로, 얘 2D니까 뷰를 아직 안 빌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개 뷰만 MV 하신 다음에 긁으시면 돼요. 대충 긁으시면 돼요. 이 뷰를 이제 여기다 3D에 넣고 싶다. 여기서는 못 넣게요, 여러분. 여기서 못 넣고 여기서 넣으실 텐데 너무 작아서 불편하고 모형창에서 넣으시면 되는데 자 모형창에서 넣으시면 되는데 아 얘를 아이고 3D를 지워버렸네요 제가. 아이고 이건 다시 돌려야겠네. 아이 귀찮은데 잠시만요. 이건 복사해놓을게. 아니 치우면 되겠구나. 진짜 3D를 지워버렸구만. 얘가 3D죠. 얘가 그려진 모형창에서 배치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얘를 갖고 오면 되겠죠.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0,0. 자 여기서 뭐 MV 한 다음에 얘는 그럼 축적이 1대2예요 대충 끌고 이 뷰가 등각 도시대로 바꾸면 되겠죠. 이제 치수를 여기서 넣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 보통 한 개 뷰로 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축에 리스트를 쓰고 있는 거고 바꾸는 거는 이제 맥스처럼 여기서 이제 넣는 게 까다로워요. 이거를 뭐 회색 음영 처리를 해서 넣는 게 그나마 좀 보기 편할 것 같네요. 여기서 치수를 이렇게 3D로 뽑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뷰가 이게 평면이에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이제 그리드가 누워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수에서 그 일반 선형으로 뽑으면 치수가 나와요. 나오죠? 지금 이렇게 놓으셨고 그 말이잖아. 이 치수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얘는 잠시만요. 축적이 두 배니까 맞춤에서
축적을 두 배를 키워줘야지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축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쟤는 채우기 색상 없음. 뭐 됐네요. 이게 근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자, 그럼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지수가 나오죠. 얘네들은 뭐 제가 얘 영문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문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치수가 정확히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치수를 뽑아봤자 이 치수가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평면 UCS가 누워있기 때문에 그 UCS 누워져 있는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이 높이를 만약에 이렇게 뽑고 싶다, 이렇게. 그럴 땐 UCS를 또 잡아줘야 돼요. UCS 한 다음에, 이거는 뭐 3P로 잡아도 되고, 원점 XY 이렇게 잡아도 되고, 면으로 잡는 것도 있어요. 여기 면 있죠? F 하신 다음에 이 면으로 클릭해주시면 이 면이 UCS 이렇게 잡혀요. 그리드가 빨딱 서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를 자주 써봐야지 알아요, 이거는. 보통은 그리드를 일반 학원에서는 안 가르쳐요. 필요가 없다고 안 가르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인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다음에, 그럼, 여기 판때기가 섰죠? 이제 치수를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30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면에 뽑고 싶죠? 만약에 이면에. 얘는 지금 뽑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뽑고 싶죠? 만약에? 그럼 또 UCS 한 다음에, F 하신 다음에 면을 또 이쪽 잡아야 돼요. 그럼 또 쓰죠? 엔터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는 이렇게 뽑혀요. 이쪽 방향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방향으로 뽑혀요. 뽑히죠. 원하시는 대로 이제 뭐 치수는 넣으시면 되긴 되는데, 반지는 뽑고 싶다. 그럼 이 위를 또 잡아야 돼요. UCS, F 엔터. 이 면을 잡아야 돼요. 그다음 엔터. 근데 반지름을 넣으면 이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짓을 계속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잡을 때마다 해야 돼요. UCS 이급그 놓고 싶은 뷰에 잡을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잡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이렇게 하면 넣어지긴 넣어지죠. 그렇게 되면 배치창에서 보시면 얘네들이 좀뭐 이런 식으로 이 춤이 확확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뭐 얘는 어차피 이제 스케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낮 스케일이기 때문에 축적은 여기서 알아서 맞춰주시면 돼요. 0.8 뭐 0. 그렇게 잘 보이게. 뭐이 뷰도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잘안 쓰고 보통 회색 음영처리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숨김, 와이어프레임은 숨김이 많이 쓰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얘 치수도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넣었다 치고, 그럼 얘네들 치수도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얘네들 치수도 볼수 있겠죠. 한 개별만 크게 쓰실 거면 얘를 한 개별로 크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뭐 제가 뭐 대충 아무거나 레이 바꾸고, 이거는 제 레이어를 출력을 안 되게 숨길게요. 잠그는 게 아니라 숨겨야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인쇄를 한다 치면, 아이고 이건 뭐 그냥 이게 A4로 했죠 제가. A4, 297-10도 있을 건데, 이겠네. 윈도우로 뭐 할게요, 저는. 윈도우로 끌고. 얘네들은 축적이 1대2죠? 1대로 해주셔야 돼요, 딱 맞게. 그런데 플롯의 중심, 배치의 조경 미리 보기 하면 예쁘게 이렇게 나오게 나와요, 출력이. 출력이 되죠.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죠? 저기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뭐이 레이어 색깔을 뭐 흰색이나 이렇게 검은색 바꿔주시면 검은색으로 나와요. 저거는 나오죠 이렇게. 이거를 뭐 회색 음영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여기서 뭐 회색 음영으로 처리를 했다, 음영 처리했다. 그럼 음영 처리가 돼서 나와요. 색깔이 되면 색깔이 들어서 나오죠. 이게 여기 음영 처리가 안될 때는 쟤를 또 색깔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귀찮게. 제가 레이어를 또한개 만들게요. 저거 귀찮게도 색깔을 줘야 돼요. 한 번씩 잘안될 때가 있어요. 보통 시험 칠 때인데, 시험이 아니라 그냥, 이거 음영 처리하는 거는 제 오토캐드 그 원저 정보 강좌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레이어로서 한개 만들게요. 여기에서 색깔을 회색 톤뭐 이런 걸로 바꾸면 돼요. 회색 톤 같은 걸로. 그런 다음에 투명층을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실제가 아니라 모서리 염력 처리됨. 한 다음에 미리 보기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PTF를 한번 뽑아볼까요? 뽑으면 저 선들이 명확하게 잘 나와요. 뭐 이렇게 해서 배치 하시면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안 하죠. 이거 이슬로 야하고 있나요? 이렇게 돼서 인벤트에서 편하게 하고 말지. 전분 말한 대로 되긴 돼요. 그건 잡을 때마다 이걸 평면을 계속 UCS를 바꿔가면서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죠. 어떻게 돼서는. 차라리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다 치면 인벤트에서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되긴 돼요. 근데 귀찮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형창이나 배치창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항뷰에서만은 안 돼요. 모형창에서는 안 돼요, 이게. 여기서 배치했다 치면 이거를 2D랑 나머지 어떻게 인쇄를 할 거예요? 인쇄 자체가 안 되는데, 얘네들이. 문제는 인쇄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우츠가 다녀보면 자기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올해가 이제 끝났죠. 여러분, 12월도 끝나고 내년 이제 기사 준비나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카페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